대략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부모님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이제 좋은 직업 갖고 잘 살아보자. 네, 우리 태희 첫들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된 것 같아요. 태연이 한식이 태희 키우느냐고 고생했고, 백설이하고 백설이 한식이하고 영공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잘 키우고, 너희 가족을 위해 파이팅 한번 하자.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맨 뒤로 달고 행복하고 이렇게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 돌잔치 왔는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즐거운 날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희야, 돌을 축하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다오. 예, 건강해라. 화이팅! 태희야, 돌 너무 축하하고 곧 동생 보게 해줄게. 태희야, 생일 축하해. 우리 손자, 태희 첫 돌이지? 첫 돌 축하하고, 또 시연이 아기 같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아들을 나가지고 첫 돌을 맞이하니 반갑다. 무럭무럭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엄마 아빠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태희 축하한다. 하셔서 자유롭게 식사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저희 우측 끝에 가보시면 주례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맥주와 와인 유화도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인연이 영상 찍어.
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담이 시작! 하기 전에 네, 돌담이 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빠부터 솔직하게 나는 태희가 이것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네, 엄마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나는 태희가 이것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엄마는 태희의 건강을 생각해서 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같이 우리 태희의 소망은 어떨지 확인 한번 해보는데 엄마가 돌덩이만 잡아주실 때 아직은 태희가 부족으로 해주시고 네, 우리 예빈 여러분 우리 태희가 빨리 돌덩이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사회자가 태희가 외치면 여러분께서 있는 힘껏 잡아라 외쳐주셔야 우리 태희의 돌덩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태희야! 그럼 이어서 다음 퀴즈 상을 드려볼 텐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친구처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태희의 생일 6월 22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태희까지 생일 월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태희의 월, 엄마 월, 아빠 월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태희의 월은 6월이고요. 네, 우리 22! 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진짜 안타까워서. 안 바꾸시겠어요? 22, 화내지 마시고요. 22, 앞으로 하는 주말로 가겠습니다. 네, 사회사의 송금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유니를 이어갑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생일상 드려볼 텐데, 우리 혹시 태희랑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모예요? 네, 그럼 다 같이 이모의 덕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처럼 영어로 가능하실까요? 아, 이미 한번 들어봤으니까 한국어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3개국어가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박수 넘쳐주시고요. 우리 친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누님께서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상 기관 배 타고 온 거, 비행기 타고 온 거 전부 괜찮습니다. 내가 가장 멀리 온 것 같다.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한평을 봐서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 같은데 마지막에 한번 가보겠고요. 마지막에 가보겠고 일단 우리 다른 분들, 네, 지금 저랑 눈만 주신 우리 형님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어디요? 일산에서 오셨다고 하시고요. 일산보다 내가 먼저 왔다. 네, 지금 오신 우리, 네, 우리 형님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어디서 오셨을까요? 양천구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공부를 계시고요. 네, 우리 형님. 평택 경기도 끝이죠? 네, 경기도의 마지막. 네, 경기도 평택에서 오셨다고 하시고요. 네, 우리 친구 마지막에 가볼게요. 네. 네, 경기도 평택보다 내가 먼저 산다고 하실까요? 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산다 안 가실까요? 내가 당진 어디 있어요? 당진 어디 계세요? 당진 어디 계세요? 당진 왜 손 안 대셨어요? 마지막 주인공 하고 싶어가지고. 네, 당진에서 오셨다고 하시고요. 충청도죠. 네, 충청도 당진에서 오셨다고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당진보다 내가 내려 산다 계실까요? 네, 우리 형님 어디서 오셨을까요? 제주도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오셨고요. 네, 비행기 타고 오셨을까요?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고, 네, 제주도보다 내가 멀리 섰다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면 제주도, 네, 우리 친구 손 들어. 네, 왔어. 네, 잠시만요. 네. 캐나다요? 네, 잠시만요. 울렁증 올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우리 캐나다보다 내가 멀리 섰다 계실까요? 캐나다. 캐나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네, 우리 친구 굉장히 멀리서 캐나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토론토요. 네, 토론토에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비행기 타고 오셨죠? 아니면 우리 형님처럼 배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두 번째로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드리는데 아까 3개국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어는 이미 보여주셨고요. 네. 네, 영어는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중국어로 덕담 가능할까요?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모두 갖고 계신 핸드폰 켜셔서 결제네요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핸드폰 결제네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내가 가장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결제 금액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밀림도 핸드폰 켜셔서 결제네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만수상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지. 네, 만수상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지. 네, 우리 형님 손 드셨는데. 네, 우리 형님. 네, 얼마라고요? 2,500만 원입니다. 네, 2,500만 6,600원인데요. 네, 2,500만 6,600원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사시는데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 네, 거기까지는 사생활이었습니다. 남의 사생활 결제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2,500만 원 결제하셨고요. 네, 우리 형님은. 야. 너가 건강하게만, 무럭무럭 잘 커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 너의 입학 등록금을, 입학 등록금을, 예? 왜 그러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너의 입학 등록금을, 다 내줄게! 아빠가 다 내줄 거야! 끝났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되세요. 네.
드릴까요? 태희야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그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항상 머리로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선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항상 머리로 먼저 들어주시고요. 바로 이 목! 네, 갈면으로 주문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기 주먹 내려주시고요. 보다기 내려주시고요. 갈면! 늦게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갈면 다시 한번 주먹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바로 이 목! 네, 보다기만 갈면 내려주시고요. 보다기만 주먹 내려주시고요. 갈면! 그래서 이렇게 태희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태희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리고 이 돌태도가 정말 고생해준 저희 와이프한테 태희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어른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신 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참여한 마지막을 감격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어른들이 하나씩 챙겨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